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갑니다. 일단 상대가 지금 제 티어가 마스터 3인데 제 테란 자체도 마스터 3 실력이에요. 아니 현재로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랜드 마스터는 가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저도 약간 현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생각해둔 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둔 건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근데 상대가 다 잘하면 못 이겨 이거는. 아 진짜. 아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은 그만 그냥 찍죠. 아 나중에 진짜 현황 해야겠어. 아무도 못 믿는 것 같은데. 부시골 계정 없냐고요? 네 없어요. 아 그리고 부시골로 하면 미션 무조건 깨잖아요. 그거는 재미가 없잖아. 미션 무조건 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도 빡세야 빡셌을 때 미션 성공해야 그래야 더 재밌죠. 내가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대충 생각해 놓은 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한번 해봅니다. 일단 기드시 달아주고 일단 초반 스타트는 211로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 바로 군수공장 올려주는데 그 돈을 좀 아끼고 해병도 좀 쉬고 여기다 사령부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공장 올려주면서 스팀팩 찍어주고 일꾼을 좀 씁니다. 일꾼을 씌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나도 모르게 강의가 돼가고 있는데 일단 직업병인가? 오우야 예언자를 봤어요. 예언자는 어차피 해병 5마리로 충분히 맞거든요. 엔진형 배에 올려주고 보급 아끼지 않게. 그쵸? 어제 충분히 막아요.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우주공항 올려주고 사신으로 정찰합니다. 상대방 어거지로 일단 들어가. 어거지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본진. 오우 오우야 사신이 있어요. 아니 사도가 있어.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일단 포탑 박아주고 자 갑니다. 이제 해병 떠납니다.
자, 지기로브 아껴둡니다. 여기다 하면 되겠지? 우리 행성 요새는 항상 빛을 바란다. 바로 달려. 그냥 유로선 바로 달려야 돼. 이거는 부스터 써야 된다. 부스터 써. 부스터 써. 왜 안 써? 자, 지그 로봇으로 수비해주고. 와, 해병 개쓰레기. 진짜로. 와, 진짜 해병 쓰레기. 아, 까비. 아깝다. 아, 해병이 이렇게 내리다니. 근데 만들었어. 아, 튀어야 된다. 너무 튀어야 된다. 아,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이제 지지치고 나가도 될 듯. 안 돼, 안 돼요. 지지치고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내 그 집념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포기한다? 이거는 게이머로서 안 좋은 자세예요. 항상 그 0%가 아니면은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뭘 해도 못 이긴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나가면 안 돼요. 상대방은 당황했을 것이오. 왜냐? 오우야, 겁나 많네. 우리의 건설 로봇은 세다. 건설 로봇을 믿어. 가라, 건설 로봇. 와, 예언자 진짜 세다. 와, 와, 졌어. 예언자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해병 개쓰레기 진짜. 해병 개쓰레기 진짜. 이씨. 상대가 커맨드 받겠죠. 아, 쓰레기 같은 해병. 아, 예언자 개사기야. 아, 진짜. 아, 악마님 감사합니다. 와, 오라클 임바 진짜. 오라클 개사기. 아, 이거 왠지 성공하고 싶다. 그냥 오기로 성공하고 싶다 갑자기. 오기 생기네. 봤을텐데 분명히. 와, 예언자 색이 뭐냐 이거 진짜. 와, 진짜 예언자 진짜 너프가 시급이다 이거는.